연말과 성탄절을 앞두고 각종 모임과 행사를 준비하는 곳이 많아 걱정이에요. 되도록 모임과 행사는 자제 부탁드리고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 지금까지 협조해 주셨던 것처럼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의심 증상이 생기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꼭 받으시고요. 밀집, 밀접,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방문과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정전선 시장은 11일 팽성읍 신축 거점 세척 소독시설을 방문해 차량 소독 절차와 대인 소독실을 점검했어요. 시는 15일 팽성읍 석글리에 총사업비 7억 8천만 원을 들여 거점 세척 소독시설의 운영을 개시했는데요. 소독 절차 전반에 최신 친환경 공법을 도입했고요. 자동 발급 시스템을 갖췄어요. 축산 농가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이곳을 지나가며 소독받고 있는데요.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의 축산 방역의 중심축이 될 예정이에요. 평택시는 8일 비대면 언론 브리핑에서 평택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차단 방역 추진 상황을 발표했어요. 최근 전국적으로 야생 조류에서뿐만 아니라 가금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요. 조기 차단 방역을 위해 AI 재난대책 상황실을 4일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고병원성 AI에 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내 가금 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SNS 등을 통해 발생 상황과 방역 사항을 신속히 알릴 예정이에요. 또 광역방제기 4대, 살수차 1대, 드론 4대, 소독차량 4대를 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가금 농장에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AI 위험 시기인 내년 2월 말까지 꾸준히 차단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에요.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은 7일 2020 평택혁신교육포럼 평택광장을 창의체험교육센터에서 개최했는데요. 평택은 네모다를 주제로 지역을 위해 개인과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의견을 나눴어요. 정다선 시장은 10일 지역 먹거리 여건과 정책에 어울리는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평택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어요. 11일 대외협력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북큐레이터협회는 동화책 3,000권을 기부했어요. 동화책은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 공부방, 채터민 자녀들에게 배부할 예정이에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급속히 늘고 있는 환자 발생에 치료 병상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박예병원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어요. 앞으로 경기 남부 지역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치료 전담병원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거점 전담병원은 국가에서 직접 안전하게 운영하며 동선 구분 등 강화된 방역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는데요. 시는 시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고 백신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검사 받기예요. 되도록 집에 머무르시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